네, 오늘 아침에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서비스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설명드리면서 네, 또 어떤 걸 궁금해하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최대한 시간 내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채팅 영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영어 회화를 늘리고 싶은 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이제 영어 말하기를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뭐 전화 영어 혹은 화상 영어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 수업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전화를 이렇게 오는 순간부터 이제 떨리고 좀 받기가 싫어지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소위 영어 울렁증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에 대한 부담감뿐만 아니라 주변에 누가 있으면 수업을 하지 않게 되고 내 영어를 누가 들을까 혹은 이제 시끄러울까 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전화 화상 영어는 사실 굉장히 많이 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말로도 전화를 하기보다는 텍스트, 채팅, 이런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많이 하죠. 일상생활에서 뭐 지인들, 가족들과도 그렇지만 또 업무상에서도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챗비스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변화해왔기 때문에 우리말로도 말하기보다 오히려 텍스트를 많이 하는데 영어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팅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잠깐 이런 화면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채팅으로 원어민 튜터와 정말 어디서든지 이렇게 수업을 받을 수가 있고 수업 후에 이렇게 첨삭을 받은 것들을 수업 중에 실시간으로 첨삭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모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튜터와 채팅으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정말 생활 영어, 기초 영어부터 비즈니스 영어까지 정말 다양한 현재 1,000개 이상의 학습 유닛을 갖고 있고 내가 수업 때마다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주어진 표현 카드로 25분간 튜터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할땐 튜터가 내가 쓴 모든 영어 문장을 원어민 튜터가 실시간으로 문법과 표현을 첨삭을 해주고 더 자연스러운 표현까지 추천을 해줍니다. 수업 후에는 이렇게 첨삭받았던 거를 모아서 볼 수가 있고 TPS, Text to Speech를 활용해서 원어민 발음으로 내가 첨삭받은 문장을 듣고 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원어민 튜터들이 50대 1의 경쟁률로 선발이 되고 있고요. 그 텍스트 수업이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어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채팅 영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그 영어에 대한 부담감, 실패감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성취감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지표로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수업이 예약제인데 예약된 수업의 출석률이 무려 94%입니다. 네. 놀랍죠? 정말 그 수치를 다른 걸로랑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저희 이제 구매한 수강권의 이제 사용률, 완주율은 70%에 달하는데요. 보통 전화나 화상 수업은 50% 미만이고 인터넷 강의의 경우에는 10% 미만인 것을 봤을 때 저희 굉장히 높은 수치여서 사실 내가 이제 또돈 벌었다, 또 실패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해냈구나, 성취했구나 라는 성취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말하기가 늘고 싶은데 채팅으로 과연 말하기가 느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어떤 연구가 있는데요. 실험을 했는데 같은 레벨의 학생들이 같은 내용으로 말하기 수업과 채팅 수업을 했습니다. 그두 그룹을 비교하고 나니까 12주 뒤에 채팅 수업을 했던 사람들이 말하기 실력이 무려 67% 더 빠르게 향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채팅 수업에서는 정말 채팅을 했는데
말하기 수업 한 사람들보다 회화 실력이 더 빨리 향상됐거든. 네, 실제로 이그 연구를 하신 교수님이시고 저희도 이제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채팅은 이제 방문이잖아요. 그 하는 과정에서 더 깊이 영어로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사실상 더 빠르게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채팅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실제 성취도를 보여주고 맞춤형 학습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저희 고객들이세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신데, 이제 전화 영어에 실패를 하셨다가 이제 500번 이상 수업을 하신 분이세요. 전화 영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걸 하셨었던 분인데, 텔라에서는 출석률이 무려 97%, 완주율 91%를 달하고 계시고, 네, 이렇게 이제 1년생이신데 텔라를 하다가 또 영어 학원에 취업까지 하신 분이시고, 또 영어 PT나 이제 직장에서 영어를 쓰실 일이 많은 외국계 다니시는 분인데, 네, 이분 역시도 다양한 걸 해봤지만 텔라를 지금 3년째 이용을 하고 계시고, 실제 발표에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 고객들이 이제 96% 만족도를 보이시고, 그 말씀드렸던 완주율뿐만 아니라 재구매율도 사실 업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저희 보통 한 달에 이제 6만 원 정도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현재 60여 개국의 해외 교민들, 그러니까 한국 교민들이 사용하시고, 특히 영어권, 북미, 싱가포르, 뭐 일본과 같이 이런 국가들에서 이제 많이 찾고 계십니다. B2B는 펩톤이나 뭐 라코스터 같은 그런 IT 혹은 무역 관련된 외국계 회사들, 그리고 뭐 대기업에서도 이제 이용을 하고 계시고, 네, 작년과 올해 들어서 더 빠르게 성장해서, 네, 내년도에 내후년도까지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현재 하고 있는 팀원들이고요. 네, 이렇게 서비스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Chat is the new normal 이라는, 채팅이 이제 new normal 이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4년에 창업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네, 꽤 이제 좀 연차가 있는 편인데, 이제 시작했던 스토리와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통해서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학생 시절에 그런 소셜벤처에 관심을 갖고 이제 그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실제로 어떤 회사들, 실제 어떤 사회 문제를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그 기업들의 사례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동아프리카에 대졸자의 실업 문제가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우간다의 그 사진인데, I have a degree but no job. 이렇게, 네, 대학 등록 학위가 있지만 일이 없다. 이런 이제 그 기사를 보게 됐고, 실제로 현장에서 굉장히 영어나 여러 가지 언어가 유창하고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스테이블한 잡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요. 돌아와서 보니까 사실상 생각보다 많이 대학에 졸업을 하더라고요. 1년에 4만 명 이상. 이 우간다의 경우인데 이제 우리랑 인구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졸업을 하고 지금은 더 늘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약80% 정도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스테이블 잡이 있었던 거죠.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런 아웃소싱, 뭐 예를 들면 인도나 필리핀에서 이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웃소싱 산업을 키우려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목표 달성이 빠르게 안 됐던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떤 비즈니스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국의 영어 교육 시장이랑 연결을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트레이닝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 수준에 맞출 수 있으면 우리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이 산업이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고요.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뭐 인터넷이나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도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 전화 영어 시장이 있다 보니까 막연하게 전화 영어를 하겠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대회를 나가서 사실상 파일럿도 안 해본 상태에서 계획서만 가지고 이제 3등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MVP를 만드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전화영어를 생각을 했다가 채팅을 로 바꾸게 된건 전화용을 가지고 파일럿을 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기술적인 장벽, 뭐 아니면 사람 어떤 국적에 대한 장벽 이런 게클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건 별로 없었고 발음을 못 알아듣겠다는 게 가장 큰 피드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너무 좋으시다. 정말 너무나 성심성의껏 해주시는데 못 알아듣겠다는 게 가장 큰 피드백이었다 보니까 아 이게 이미 그때도 벌써 레드오션이 돼가고 있던 전화화상 영어 시장에서 발음이라는 핸디캡을 갖고 가기보다는 발음은 쓰지 않되 뛰어난 영어 실력을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혁신적인 아이템을 생각해보다 하다가 당시 그 팀원에게서 나왔던 채팅 영어라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게 됐고요. 네, 초반에는 이렇게 이제 예전 이런 포스터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컨셉 채팅 영어라는 게 없었고 생소하다 보니까 정말 하루 종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거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가격은 저렴하고 정말 언제든 부모님 핸드폰을 꺼내서 수업을 뭐 대화를 하고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친구와 대화하는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종일 뭐 오전권, 오후권 이런 거를 판매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이제 판매는 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이게 너무 프리하니까 학습을 이게 막상 그 서비스 구매해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을 계속 더 제한을 줘보자 이렇게 해서 2시간권을 팔았다가 이제 더 수업의 형태로 이제 더 좁히게 됐고 그 다음에 적당한 시간은 25분이라는 결론이 이제 요게 이렇게 한 장에 보여드리겠지만 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렇게 이제 바뀌어왔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서비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의 형태에서 이제 수업의 모습으로 변화를 해온 거고 처음 그런 이용권을 판매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컨텐츠 없이 특허랑 그냥 수다를 떠는 개념으로 했다가 이제 교육 수업의 형태로 변모해 오면서 컨텐츠를 개발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까 보셨던 그런 기능들을 만들게 됐고 데이터 분석 기능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 오는 시기 초반에 이제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그 상업을 하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다른 일들도 하면서 이런 MVP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투자를 받으려고 할때 많은 그 VC 분들이 유료 이용자 월 유료 이용자 100명을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이게 시장성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네, 100명을, 월 이용자 100명을 드디어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 그때 시드 펀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더 체계화가 됐는데요. 이렇게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 형태, 이렇게 이제 표현 카드와 어떤 수업 교재, 그리고 수업의 그 채팅 수업 안에서도 다양한 수업 방식들이 보완이 됐고요. 이런 아까 보신 것 같은 이제 이런 기능들을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MVP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우간다, 아프리카를 채용하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서비스에 대한 아직 확신과 자신감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다. 시장성이 아직 증명이 확실히 안 됐는데, 생소한 아프리카 특허를 고용하다가 뭔가 실수가 발생했을 때, 아, 이게 아프리카 사람이어서, 좀안 좋다.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어떤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뭐 교포분들이랑 같이 하다가 이제 필리핀, 그 다음에 필리핀, 그리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 2015년 말에 우간다에서 처음 채용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성장을 좀 해가는 중에 확장을 이제 준비를 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성장이 되기보다는 약간 기반을 다지는 시기가 됐었는데요. 이제 그 전에는 저희가 예약 시스템이 아니라 그 정기 수업, 이제 뭐 월수금, 저녁 7시에 어떤 튜터와 하는 이런 수업을 하다가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시장의 트렌드도 온디맨드로 가고 저희 고객들도 이제 그거를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제로 이제 예약제를 도입을 하게 됐고 큐터와 시간, 프로그램을 매번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그 데이터 분석을 더 심화시켜서 이렇게 좀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주는 월별 보고서를 만들게 되었고 이제 저희가 확장을 할때 사실 이런 사람이 낀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시는 게 튜터가 많아지면 퀄리티가 떨어질 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저희가 그 관리하는 시스템, 데이터 분석하는 시스템 더 정교화시켜서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오히려 지표들이 사람이 많아지지만 더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제 이때부터 학습 효과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된 것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실제로 저희 고객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 고객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실제로 이 논문처럼 영어 성취도와 학습 말하기 실력이 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도 확인하고 정성적으로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제 그냥 편리하게 아무 때나 채팅하는 이런 느낌보다 학습 서비스로서 이제 굉장히 그 기반을 가지게 되었고 저희 방향성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B2B도 늘어나게 됐는데요. 네, 뭐 네이버나 뭐 파고다 이런 회사들과 이제 콘텐츠 마켓 파트너십을 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 임직원 수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필리핀과 우간다에 튜터들이 있는데 우간다에 굉장히 많이 튜터가 늘어나게 됐고요. 네, 지금은 뭐100% 재택을 하고 있지만. 네, 이제 이렇게 코워킹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점으로 오게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작년도에 전화영어를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채팅만으로 말하기가 효과가 있는데 왜 전화영어를 런칭했냐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고객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채팅을 해서 말하기가 는것 같다. 그런데 이제 막상 주변에 영어로 말할 원어민이 없다 보니까 테스트를 하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반해서 채팅 수업에서 첨삭받고 배웠던 걸 말로 한번더 해보는 그런 컨셉으로 전화 영어를 런칭을 하게 됐고, 그래서 채팅 세 번을 하면 전화 한번 정도 하는 그런 비율로 학습을 할수 있게 됐고요. 또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서 저희가 굉장히 좀 싸게 서비스를 했던 거를 가격도 높이고 좀 가격 정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변동을 하면서 네그 LTV도 상당히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결제율과 재구매율이 더 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향하는 바는 그 텍스트 기반의 영어의 학습이지만 가장 저희가 첫 번째로 주는 밸류는 두려움이 성취로 바뀌는 그런 positive learning 될까? 항상 두려움에서 시작하고 뒤처질까 봐 시작하고 이렇게 영어를 하지만 항상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 자체가 과정이 즐겁고 재밌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런 테크까지 곁들여서 맞춤형 학습을 지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사실 이전에는 텍스트 기반 학습에 대해서 좀 그래도 말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선입견들이 많으셨다면 지금은 이제 저희가 마케팅 한 덕분도 있겠지만 또 언택트 그 시대에 들어오면서 텍스트로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을 몸소 다들 경험하시면서 저희 어떤 이런 서비스에 대한 메시지가 더 이제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저희 지금은 이제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과 이런 브랜딩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하게 길벗이란 출판사에서 이런 텍스트 기반 학습,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영어 학습에 대한 어떤 출판 제안이 와서 네, 출간도 최근에 또 하게 됐습니다. 플랫폼 잉글리시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도 출간하게 됐고요. 저희는 이제 올해는 그 한국에서 이제 규모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테스트하는 시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부터 대만, 남미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네, 올해 이제 테스팅을 통해서 올해부터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해왔던 걸좀 압축하려다 보니까 약간 좀
궁금하셨던 게 해소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질문 주시고 또 이따가 이제 또 네트워킹 때 물어봐 주시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